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콕침이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한 기업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원예 키트를 전달하며 힐링을 선물했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간담회와 함께 주식회사 누보의 원예 키트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원예 키트 600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도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장애인 가족분들에게 저희의 그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 원예 키트를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희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좀 좋은 경험을 하시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공헌 활동,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도 많은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원예 키트는 학생용과 성인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씨앗을 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의 시간을 소중하게 담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각 지역 센터장들도 누보의 원예 키트를 받아들고 올해의 시행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며 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서비스 자원이 생긴 것을 기뻐했습니다. 장애인 가족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많이 머무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식물 키우기를 통해서 정서도 좋아지고 또 힐링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